guys. My name's V. I'm good boy.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표정 같은 제스처 하면은 질리진 않겠지만 똑같은 곡이라도 늘 무대마다 다르게 더 새롭게 더 재밌게 처음 무대 보는 것처럼 가장 저에게는 큰 도전이고 제가 이뤄내야 되는 숙제. 수염 좀 나지 않을까요? 수염 나도 좀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 아미분들이 수염 좀 기르고 장발해서 멋있게 하고 다니고 그냥 길거리 다니는 네, 제 꿈입니다. 꽃들이 가득한 거리에 오늘 또 그대를 보내요 내 안에 참 잠겨실까요? 새벽달이 지난 공원에 지금 내 감정을 담아요 이 노래는 그댈 향해요. 2011년 여름쯤에 빅히트 오디션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야 너도 볼래? 구경꾼이던 제가 네 저 볼래요 해가지고 저 게임방 있었거든요.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던 저한테 연락이 와서 여보세요? 대구에서 나 한 명만 뽑혔대요. 네. 근데 어떻게 JYP에 2AM 있냐고. 그 빅히트에 2AM 있냐고. JYP에 2AM 있지. 자꾸 아빠가 그런 소리를 하니까 진짜 그런가 했는데 진짜 다 아빠가 막 회사분이 아빠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저희 진짜입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하셔서 계약하러 서울에 상경하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딱 내려가지고 와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인데 이제 회사 가자 했는데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회사까지 가 택시 탔는데 아빠랑 나랑 탔는데 처음이니까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마법 같은 일로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연습생으로 끝이 안 나고 이렇게 가수로 데뷔해서 아미들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2년 때 할머니한테 이벤트 해주려고 한번 언급을 할머니 앞에서 하는 소원이었는데 이제 타이밍이 잘 안 맞았어요. 근데 저는 제일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누구보다 My next guest can only be described as an international music phenomenon. The biggest boy band in the world, BTS. They are ready for BTS. Please welcome BTS. BTS. 방탄소년단입니다. Taeyong이는 이제 뭐 너무나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친구라서 되게 어느 사람한테나 호감을 사고 되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고 보여주고 이런 되게 순수한 면을 굉장히 존경해요. 그리고 B 같은 친구는 정말 끼가 많아요. 그 끼가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끼인 것 같아요. 비만의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끼가 있는 것 같아요. 비 같은 경우는 너무 무대를 잘하잖아요. 뭐 그런 좀 리스펙하고 뭐 감정 표현이 정말 풍부해서 뭐 화면을 보고 있으면은 와 정말 저 친구는 와 아이돌이 천직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죠. 태영이 형은 일단 잘생겼고 또 일단 되게 많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사실 천재 같기도 해요, 그 형이. 보면, 어떻게, 언제, 어떨 때 보면, 이 형이
되게 다른 사람한테 막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 형이 뒤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체크하고 꼼꼼히 생각하고 그런 세심한 형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만큼 또 스펙트럼도 되게 넓은 것 같고 또 그리고 욕심 안 부리고 뭔가 저는 이제 욕심 많고 막 다 하고 싶어 하는데 그 형은 뭔가 그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안에서 뭔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내가는 게 그 부분이 이제 좀 차분함? 그런 게 배워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 친구 태용이 뭔가 존경이라고 하면은 뭔가 때묻지 않은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아이 같다는 느낌이랑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애 같다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좀 때묻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아마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이 되게 귀엽게 다가오고 그리고 그게 본인은 모르겠지만 그게 또 한 번 더 뭔가 저희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 때도 있고 오히려 그게 더 힘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때묻지 않을 수 있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부럽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